만남에 이어 해외 첫 콘서트까지 뜨거운 열정으로 싱가포르를 사로잡은 하하. 정말 대단하죠. 저보다 드림이 플래카드 더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드림이가 싱가포르에서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아이가 아빠를 꼭 닮았더라고요. 아, 드림이 정말로 너무나 행복합니다. 얼마 전 세상의 빛을 본 드림이, 평소 왕발로 소문나 있는 하하 씨의 발과 꼭 닮은 큰 발이 화제였는데요. 무슨 소리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낳자마자 바로예요. 어? 이거 최초 아닌가요? 네. 오, 아예 육성입니다. 네, 드림이가 또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이렇게 올리네요. 드림이도 이번 아빠 노래 좋아하나요? 어떤가요? 노래 좋더라고요. 네.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목을 가누기 시작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하 씨 아들 반갑네요. 앞으로 저희 이제 8월에 저희 단독 콘서트 공연계의 신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네, 또 멋있는 모습을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야마! 이종석 씨가 사람의 마음을 읽었다면요. 이제 수목 여름밤에는 귀신을 보는 공효진 씨와 소지섭 씨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틈만 나면 공효진 씨가 소지섭 씨의 몸을 더듬고 만지고 한다고 하는데 재밌는 스포일러 공개합니다. 여심을 뒤흔드는 마성의 남자 소지섭, 자타공인 매력녀 공효진. 드라마 죽은의 태양으로 뭉친 두 사람을 한밤에서 만났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연기할 때 자꾸 만져요. 틈만 나면 만지려고 해서 붙여놨어요. 말하지 마세요. 과연 뭐가 나갈까요? 최강 비주얼 커플의 화려한 입담 퍼레이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늦은 밤 촬영 현장에서 만난 공효진 씨. 이번에도 역시 독특한 캐릭터로 개성 넘치는 연기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메이크업이 독특해요. 소지섭 씨, 공효진 씨와의 호흡은 어떤가요? 잘 맞는 것 같아요.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요. 그리고 상대방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여배우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SBS 드라마에 첫 출연을 하게 된 서인국 씨. 저는 걱정이 있어요. 때문에 잘생겼다는 게 나오는데 잘생긴 편이 아니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살짝만 배려를 해주시면서 봐주시면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생겼는데? 네. 귀신을 보는 능력을 가진 음침하고 눈물 많은 여자 태공실. 하지마. 꺼져, 태아. 인색하고 오만방자한 재벌남 주중원이 만드는 달달하면서도 오싹한 이야기, 죽은의 태양. 아직도 내가 김일중으로 보이니. 아이고. 자, 안방 흡연을 초월하게 만들어줄 공포 커플을 만나기 위해서 무섭다, 제가 진짜, 이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야. 여러분, 간지러. 기대하세요. 공유야, 좋아. 귀신과도 사랑에 빠질 것 같은 사랑스러운 배우 공효진. 귀신도 설레게 할 것 같은 출구 없는 매력의 소유자 소지섭 씨와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곳이 여의도입니다. 지금 네. 가발 벗어. 여의도 한복판에서 마치 힐링 캠프를 찍는 듯한 느낌으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처음 두 분이 호흡을 맞추시는 건가요? 연기는 네. 처음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기다려왔어요. 예, 네. 저도 기다려왔습니다. 실제로 뵈니까 어떻던가요? 뭐 유명하신 대로 소간지님. 또 별명이 저는 소간지 공블리잖아요. 그렇죠. 네. 같이 연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사랑스럽고 네. 연기할 때 네, 그 특유의 호흡 소리와 연기할 때 그 표정이 있어요. 굉장히 귀여우면서 사랑스러워요.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소지섭 씨 진짜 실제로 좀 과묵하지 않으세요 평소에? 굉장히 과묵하시고요. 제가 계속 가서 말 시켜요. 웬만해서는 저한테 와서 얘기를 잘 못 걸거든요. 네. 근데 와서 너무 쉽게 말을 걸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런 편안함이 있어요. 오늘도 덥다고 휴대용 선풍기를 선물해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내노남이시다. 아, 제가 너무 더워서요? 따뜻한 예. 원 플러스 원 행사했어요? 친구지시죠? 멋진 거예요, 저 죽은의 태양이 굉장히 새로운 장르라고 들었어요. 로코믹 호러. 로맨틱 코미디와 호러가 섞인 거죠. 굉장히 무서울 거라고 떠올리네요. 생각하시는데 무서운 건 없고요. 달달하면서 재미도 있으면서 약간의 놀라는 정도? 안 무서우시다고요, 오빠? 진짜 무서운데, 자기는 귀신을 안 보고 저는 귀신을 안 봐요. 귀신을. 아~ 전 계속 쫓기거든요. 그래서 꿈에서도 쫓기고 있어요. 캐릭터가 이렇게 귀신을 보는 캐릭터,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다면? 아, 보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요. 그렇죠. 무릎 꿇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릎 꿇을 나타나지 말아달라고. 무서워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아마 귀신을 만나면 귀신과도 얘기할 거예요. 신나게 좋아서. 이번에 분장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나 보네요. 안 보이세요? 저 다크서클 분장.
괜찮아요? 아 이거 분장이었어요? 네. 저는 실은 아까부터 좀 약간 좀 미안해가지고. 그렇죠. 피곤해 보인다고 얘기하고. 예,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 걸 했는데 이게 분장이구나.